자, 계속적용법입니다. 자, 계속적용법은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질문이 들어있는 자체 그런 문장이거나 아니면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용법이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적용법이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을 영어로는 How long?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 총 현재 완료랑 쓰이는 건뭐두 개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 개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수 있다 했어.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for 3 years. 그래서 여기 숫자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시간 단위 맞죠? 그래서 어떤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고 할때 전치사 뭘 써야 된다고요? for를 쓴다라고 했어요. 뭐 하루 동안 하고 싶으면 for a day, for one 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또는 세 번째 방법은 뭐를 사용하는 거다? since를 사용하는 거다. 근데 since는 자, since last night 하면 뜻은 뭐예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란 뜻이죠. 이때 since를 보고는 뭐라고 불렀더라? 전치사라고 불렀죠. 그 이유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이죠. it. 어떤 것 이후로 지금까지 할때 since를 쓸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 간판에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본적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몰라도 1975년부터 지금까지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1975년부터 지금까지 뭐2023 빼기 1975할줄 아니 이 말이죠. 어쨌든 어떤 것 이후로 할때 전치사 since를 쓸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접속사 뭘쓸 수도 있다. 접속사 since도 쓸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I met you의 뜻은 내가 너를 무슨 시제에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과거 시제에 만났단데 여기다가 since를 붙이면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이니까 마찬가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총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for 3 years, for 3 days 이런 것도 있고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 이후로 since yesterday, since last night, since last year 전치사 since를 쓰는 방법 작년부터 지금까지 since last year, since this morning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since 뒤에 이때 시제 since 뒤에는 무슨 시제라고요?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된다 했어. 여기다가 제발 이렇게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 하나 써보자. I have been happy since I have met you.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잘못 표현되고 있냐? 내가 어떻답니까? 내가 계속 행복하대죠.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잘못 표현됐냐?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계속 행복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행복해. I have been happy since I met you.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How long have you been happy? 라고 물어보면 since I met you.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복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할때 because of you고 because you are ugly 얘는 전치사고요. 얘는 접속사인데 우리말로 해석은 똑같이 때문에야 이거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근데 because는 전치사랑 접속사를 다 못한다 그랬어. because는 뭐로만 쓰인단 얘기야? 전치사로만 쓰인단 말이야? 접속사로만 쓰인단 말이야? 접속사로만 쓰인단 말이고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of 어떤 것 해서 전치사를 쓰고 싶을 때는 because of를 써야 된다. 하지만 since는 똑같다고요. 전치사의 형태와 접속사의 형태가 똑같다라는 얘기. 뭐 이거는 곁다리로 설명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똑같이 여기 있네. 역시 내 대가리는 그 대가리가 그 대가리네. 뭐딴거 생각나는 게 없네. 자, 어쨌건 이제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걸 골라보라고 한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잠깐만요. 똑같은 게두개 있지? 똑같은 게두개 있으면 안 되지. 잠깐만. 내가 무슨 의도로 똑같은 걸두개 썼을까? 자, 일단 1번 알맞은 거 골라서 읽을 준비 됐죠? 읽어보겠습니다. My sister has worked here for 6 months. 이게 답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것도 이거는 잘못된 건가? 여기는 works라서 고를 수가 없는데요. works라서 고를 수가 없는데 worked라면 어떨까? worked라면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2번. 준비됐나요? 얼마 전거 고를 준비. 시작. She has been sick since last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누군가가 해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렇게 하고 싶다. 됐습니까? She was sick.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고쳐주면, 지금은 틀린 문장이에요. 지금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인데.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주면 맞는 문장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맞는 올바른 문장으로 고쳤을 때의 뜻과 위의 문장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This building has been here since 1967.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해석 좀 이따 누군가 해주시고요. 뭐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고 답할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uilding was here라면 이번에는 이 중에 뭐가 얼마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uilding was here. 어쩌고저쩌고 1967.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알맞은 거 골, 이셋 중에 알맞은 거 골랐을 때의 문장의 뜻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뜻하고는 뭐가 다른지, 어떤 전달되는 내용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얼마 전거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has slept for 10 hours.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가 맞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has slept를 뭐로 바꿔놨냐면 slept로 바꿔놨어요. 그랬을 때이둘 중에 뭐가 알맞을지, 뭔가 알맞은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알맞은 거 골랐을 때의 문장의 뜻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뜻하고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뭐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푸는 거예요. I have learned English. 어쩌고저쩌고. I started to learn English. 어쩌고저쩌고. I have learned English. 뭐? I was 10 years old. I started to learn English. 뭐? I was 10 years old. 오케이. 그래서 지우 생각할 때 1번 답을 알맞은 거 골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맞는 거 같다. 오케이. 엄마야? 오케이. 센스가 알맞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성모 생각할 때 알맞은 거 골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정답은 조금 이따 공개하도록 하죠, 뭐. 됐습니까? 자, 되돌아가서. 자, My sister has worked here for 6 months. 오케이, 해석은, 민준이가 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누이. 오케이. 나의 누이는 6개월 동안 여기서 일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끊을게 하면 주어 동사 부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지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이 보이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how long has your sister worked here? 에 대한 대답 6개월 동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y sister worked here for 6 months. 이것도 맞는 문장이라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럼 성모야 이건 무슨 뜻이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 나의 누이는 여기에, 위에 문장, 나의 누이는 여기서 6개월 동안 일했었다. 이 문장의 해석도 나의 누이는 여기서 6개월 동안 일했었다야. 우리말 해석은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분명히 전달하는 정보가 달라. 됐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에 here 대신에 뭐, Here are the two sentences. The two sentences are the two sentences. The two sentences are the two sentences. The two sentences are the two 그렇죠. When did your sister start to work here? 에 대한 대답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 문장 속에는 When did your sister start to work 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대요. 자, 그냥 your sister 쓰기 귀찮으니까 쉬러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무슨 시제야? 단순 과거 시제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위에 문장 속에 들어있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She started to work here. 6 months ago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6개월 전에 이 질문 뜻이 뭡니까? 언제 일하기 시작했냐고 묻는 거죠. 언제 일하기 시작했니?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 치자. When has your sister started to work here?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이런 표현은 왜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까? 지금 이거 동사 생긴 거 보니까 무슨 시제로 표현해놨어?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해놨는데 현재 완료 시제는 뭐에 대한 대답 또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없다 그랬어 내가 분명히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없다는 얘기는 의문사 when하고도 못 쓴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언제 일을 시작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을 수 있고 언제 시작했습니까? 언제 시작했어? 6개월 전에 일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냐? 전형적인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들어있죠. 이거 무슨 뜻이야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일했니? 그렇죠? 여기에 된다. She has worked here for 6 month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도 들어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Is she a librarian?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Yes, she is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이 위에 문제예요. 왜? 이게 뜻이 무슨 시제 질문이야 이번에? 현재 시제 질문이고 질문을 해석하면 그녀는 도서관 사서냐고 물어봤죠. 그렇죠. 무슨 시제 도서관 사서라고 물어봤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6개월 전에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해갖고
얼마 동안 일을 했으며, 6개월 동안 일을 했으며, 지금 현재도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속에 총 몇 개의 정보가 있다? 무슨 시제 정보? 과거 시제 정보. 무슨 시제 정보? 현재 완료 시제 정보. 무슨 시제 정보? 현재 시제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요. 됐습니까? 하지만 My sister worked at this library for 6 months는 가능은 한데 이건 무슨 뜻이야? 나의 누이는 이 도서관에서 6개월 동안 일했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위의 문장은 어떤 느낌으로 일했다고 얘기하는 거냐? 현재 위의 문장 My sister has worked at this library for 6 months는 이렇게 일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밑에 문장은 어떻게 일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일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에 문장 My sister worked at this library for 6 months는 이렇게 일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Is she a librarian? 이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은 Is she a librarian? 이라고 물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한다고 해야 된다고요? 이 문장은 I don't know. 모른다고요. 현재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왜? 무슨 시제라서 이거는 단순 과거 시제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has been sick since last Wednesday의 뜻은 그녀가 어떻답니까? 계속 아프대죠. 과거에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아프고요.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랫동안 아프답니까? 그렇죠.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만약에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픈데 오늘이 월요일이라면 그러니까 수요일 아프기 시작할 수, 목, 금, 토, 일이니까 월이니까 그러면 뭐라고도 할 수 있어? For 6 days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6일 동안 아파.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어우, 되게 오래 아프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long has she been sick? How long has she been sick? She has been sick for, 아, for가 아니고, since last Wednesday. 됐습니까? 근데 she was sick since last Wednesday.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고 어떻게 하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있다고요? She was sick last Wednesday. 이렇게 하면 올바른 문장이 된다고요. Last Wednesday의 뜻은 뭐고 지난주 수요일에 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제랑 같이 짝짝꿍하고 놀아야 된다고요? 단순 과거 시제랑.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en was she sick?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s she been sick? 이라고요. 얼마나 오래 아팠어?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언제 아팠어? 언제? When? Last Wednesday. 지난주 수요일날 아팠었어. 그래서 이 문장, 위의 문장 속에는 그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녀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다? 라고 알 수가 있다? 아픈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밑에 문장 그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른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building has been here since 1967의 뜻은 이 건물이 계속 여기에 있어 왔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1967년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 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밑에 문장은 뭐가 정답이겠다? Building was here in 1967이 맞는 말이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된다? 건물 하나가 여기에 있었다. 언제? 1967년도에. 1967년도에는 여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있다 없다? 아무래도 거의 어떤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A building was here in 1967. In 1967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있었는데? 1967년도에는 있었어. 지금은 없네? 어디 갔지? 됐습니까? 뭐 재개발돼서 뭐 공원으로 바뀌었든지 뭐 이럴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밑에 정보는 지금 이 위치에 그 건물이 있어 없어? 있는 거고요.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건물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 건물이 뭐 걸어 다니면서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이동한 것도 아니고요. 계속 한 자리에 있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s slept for 10 hours의 뜻은 무슨 뜻이다? 그는 계속 잤다. 10시간 동안. 됐습니까? 현재 그는 뭐 하고 있어? 자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for 10 hou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long has he slept? 됐습니까? How long has he slept? He has slept for 10 hours. 자, 그 다음에 도훈아, 이둘 중에 뭐가 맞을지 골라놨겠지? 아까 미리 예고편 했으니까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보세요. 오케이, he slept for 10 hours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의 정보가 다르다고요. 자, 밑에 문장은 그는 해석하면 뭐가 된다? 그는 10시간 동안 잤다. 위에 문장도 해석하면 그는 10시간 동안 잤다죠. 근데 위에 문장의 정보는 몇 가지 정보가 들어있다고요? 다른 문장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야. 다른 문장도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귀찮아서 안 했을 뿐. 몇 가지 정보가 들어있다? 세 가지 정보. 자, 일단 과거 시제로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 어떤 정보가 들어있겠어요? When did he start to sleep? 이 무슨 뜻이야? 그는 언제 자기 시작했니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he started to sleep 10 hours ago. 10 years? Oh my god. 됐습니까? 언제 자기 시작했어? 10 hours ago. 언제 자기 시작했다고? 10시간 전에 자기 시작했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단순 과거 시제 정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제 정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has he slept? 에 대한 대답? He has slept for 10 hours. 또 들어있고, 또? Is he sleeping now?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들어있다고요. 뭐라고 대답할래? Yes, he is sleeping now. 왜? 과거에 자기 시작해서 과거에 자기 10시간 전에 10 hours ago에 자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잠을 잤으며 현재도 뭐하고 있는 중이다? 잠을 자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려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다? He has slept.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영법이다? 계속 영법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he slept for 10 hours는 무슨 뜻이다? 그는 10시간 동안 잤다. 그러면 여기다 대고 뭐라고 답할래? 답할 수가 없죠. 자, 이 문장 he slept for 10 hours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가 10시간 동안 잤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잠을 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자, 이렇게 잤다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잤다고. 그러면 어느 정보가 없으니까? 이 정보가 없지. 그쵸? 자, 이 사람 지금 he slept for 10 hours라고 이 문장 속에 표현된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지금 자, 안 자? 안 잔다고요. 지금 잠에서 깼으니까 잤다라는 10시간 동안 잤다라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표현해놨어?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놨죠. 이 정보가 없어, 이 정보가.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언제 자기 시작했니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몇 문장을 더 덧붙여줘야 돼. He slept for 10 hours. Then he woke up at 7.
이라고 했는데 What time is it now? 라고 물어봤는데 It's 10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겨우 할 수 있겠네. 뭐라고 대답할래? 13 hours ago 라고 답할 수 있겠지. 이런 정보들이 더 있어야지. 그는 10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그런 다음 그는 7시에 깼고요. 지금 10시에요. 잠에서 깬 지 몇 시간 됐으니까 3시간 됐다는 정보를 줬죠. 그러면 언제 자기 시작했니? 에 대한 답은 가능하겠죠. 이제서야. 됐습니까? 자, 우리말에 없는 시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떤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문제를 했던 것은 뭐 이런 거 한 거죠. 추가 문제로 물어봤던 것은 I have learned라고 내가 배웠다라는 표현을 현재 완료 시제로 했고 what에 대한 대답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몇 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계속 배워왔다 라고 얘기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무슨 시제라고요? 단순 과거 시제라고요.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내가 시작했었대죠. 그렇죠? 영어 배우는 것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니까 나는 영어 배우기를 언제 시작했다? 내가 10살이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단순 과거 시제니까 when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현재 완료 시제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 How long?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15살이라 치자. 그렇죠? 그럼 15살이라 치면 since I was 10 years old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건 뭐가 또 있습니까? For 5 years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when I was 10 years old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5살 지금 그렇죠? 5 years ago를 대신 넣을 수도 있겠죠. I started to learn English 5 years ago. 나 5년 전에 영어 배우기 시작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이제 좀 자유자재로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B는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할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성모 It has rained since this morning.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자신의 여러분들의 의견과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에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우. They have been married for 20 years로 해야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민준, 닥터 쿡. 이렇게 고쳐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추가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뭐야 어딘가 잘못했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둘이 대화하는데요 이 둘 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어쨌든 지금 써 있는 대로 보면 When have you known him? I have known him in 2010이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성모 도전해 볼까? 이렇게 고치겠다. 오케이, 그럼 민준이는 여기 한번 고쳐주세요. 2000 여기 고치겠다. 오케이, 여러분도 의견이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같은지 다른지. 자, 그럼 쭉 봤으니까 일단 1번 2번 3번 중에서만 따지겠습니다. 1, 2, 3 중에서 하은이 의견은? 1, 2, 3 다 이렇게 고치는 게 너의 의견과 동일합니까?
예, 원래 since 20 years인데. 오케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보겠습니다. 자, it has been rained since this morning. 뭐, 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한 적이 있었죠? 그쵸? 이런 it을 보고, 그 that,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어, 없어, 도어나? That has been rained. That has rained since this morning. 왜안 되지? 비인칭 주어라서요. 예. 가주어라도 대시 안 되지만 비인칭 주어라서. 예. 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것은 첫 번째,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민준이 학교 친구가, 야, 민준아, 인칭대명사가 뭐야? 그러면, 인칭대명사 이것이 뭐야? 그럼 뭐라고 설명해 줄래? 그것! 이란 뜻이 있는 i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비인칭 주어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성모야, 누가 학교 친구가, 야, 비인칭 주어가 뭐야? 그러면 뭐라 그럴래? 뜻이 없다 그랬죠. 보통 뭐를 얘기하거나, 또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ay is it?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time is it?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the weather? 됐습니까? 그래서 날씨, 시간, 요일, 날짜, 밝다, 어둡다, 어둡다, it's dark, it's bright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it이 있고 그걸 보고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2학기 때 이제 이것도 배웠는 이들. 읽어볼까요? It's easy to learn to swim.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수영 배우는 것은 쉽다. 이런 it을 보고는 뭐라면서 배웠더라? 가주어 it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 같은 경우에는 뭐 I like it. 앞에 한마디 더 하지 뭐. I watched a movie. I watched a movie last night. I lik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얘는 뭐 대신 왔어? I like the movie 대신 왔죠. 됐습니까? 나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나는 그 영화가 참 마음에 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든다 라고 그것이라고 해석하죠. 앞에 등장했던 것 대신 왔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 it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I like that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하지만 that is sunny, that is 5 o'clock, that is Monda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hat is easy to learn to swim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인칭 주어 it과 그 다음에 가주어 it의 공통점은 둘 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고 that이나 this 같은 걸로 바꿨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비인칭 주어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it has rained. 뭐 했다? 비가 계속적으로 내렸대죠. 됐습니까? 언제부터 지금까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것 이후로 계속 내렸으니까 since 어떤 것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y have been married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들은 계속 어떤 상태다? 결혼한 상태다. 됐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네요. 얼마나 오랫동안? 20년 동안.
그들은 20년 동안 결혼한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닥터 쿡 has been a doctor. 닥터 쿡 씨가 뭐다? 계속 의사 선생님이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13년 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에 is가 써있어서 잘못된 거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의사였다고 얘기해야죠.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since였죠. since가 올가리가 아니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전치사 for를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였습니까? in이었죠. in. 안 됩니다. in this morning 또는 this morning은 this morning이나 in this morning은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랑 못 씁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입니까? 아니죠. 어떤 것이죠. 어떤 것 동안. 어떤 것 동안 해야 되니까 전치사가 필요하고, 그때는 since가 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쳤는데 지우도 하나 있었나? 자, 그래서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냐? When have you known him? 이었고, 원래 버전은 여기에 When have you known him? 이고 I have known him in 2010 이었는데 틀렸죠. 하고 싶은 얘기가 Have you known him?만 보면 넌 그를 어떤 식으로 알고 있냐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그를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언제 알고 있니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니입니까? 당연히,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계속적으로 알고 있냐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 have known him. 나는 그를 계속적으로 알고 있다. 한 다음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Since 2010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when을 꼭 쓰고 싶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양보해야 되겠죠. When 뭐라고 해야 될까? When did you know him? 이라고 묻는 건 언제 알게 됐냐? 하니까 맞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I knew him in 2010. 나는 그를 언제 알게 됐다? 2010년에 알게 됐다. 이거는 다시 또 맞는 표현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 두 문장을 하나로 해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하은이가 한번 해볼까? 맞든 틀리든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는데요, 쌤. 자, 계속해서 2번. 여러분들 의견 생각들 하고 계시죠? 오케이. 계속해서 민준. Mia called a call 2 days ago. She has a call now. 미나네요. 네. 미나 has called a call for 2 days.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들이 있으시죠? 오케이, 이것들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This printer broke down last Monday. It still doesn't work. 이번엔 도훈이가 해볼까? 오케이, 맞나요? 본인 한 거? 신스 뭐 여기 그러면 since last Monday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금방 위치를 알수 있을 것 같다. This printer has broken down since last Monday. 이렇게. 오케이. 아, last 지우고 since Monday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4번은 성모.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다들 보셨으니까 조금 예. 아, 문제를 하나 손에 빼먹었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죠, 뭐. 아, 이걸 빼먹었구나. 5번까지 있었구나. 그럼 3번은 누가 해볼래? 민준이가 해보지, 뭐. 에릭. 4, 3. 맞나요? Eric has enjoyed baseball for 3 years. 맞나요? 3번까지 포함해서 성모 의견. 1번에 데이부터 해줘. 요게 너의 의견이다? 딴 거는? 딴 거는 다 네 의견하고 같고? 그 다음에 도원이 의견은? 도원이 의견은? 뭐, 이건 골라줘야지. 의견이 두 개 나왔는데. 밑에 게 맞는 것 같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은이가 그 설명할 때 못 들어서 그래. 됐습니까? 자, 두 문장 하나로 합치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고 있냐. 하나, 이 문장은 누가 다 표시하고 누가 다 표시해서 각각 일단 뭐부터 따져볼까 하면 시제부터 따져볼 건데요. 이거 무슨 시제고? 단순 과거 시제고. 이건 무슨 시제야? 단순 현재 시제죠. 그러면 여기는 그들이 과거에 이사했는데 어디에, 여기에, 언제? 작년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은 여기에 작년에 이사 왔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무슨 시제로 표현해놨습니까?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해놨죠.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려고 그러면 이 데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행동을 했는지 따져봐야 돼. 그럼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행동은 이사를 한 거야? 산 거야? 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이사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그들은 계속 살았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they have lived here 그 다음에 since last year. 그래서 last year를 since last year로 한 건 잘했죠. 됐습니까? 작년에 이사 왔어, 여기에. 여전히 여기에 살아. 이 두 문장 하나로 합친 건 뭐가 됐다? They have lived here. 계속 살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찾아내는 놈들이 저거는 못 찾아내네? 이걸 찾아내는 놈들이 요거는 못 찾아내고 있네? 자, 2번 보겠습니다. Mina called. Mina가 caught 했죠? 그렇죠? 뭘 코트 했습니까? 콜드를 when 2 days ago.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은 미나가 무슨 시제에 감기 걸렸다? 단순 과거 시제에 감기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이틀 전에. 됐습니까? 미나가 이틀 전에 감기 걸렸어요. 그 다음에 미나 has a cold now. 미나가 지금도 감기에 걸려 있대죠. 그렇죠. 그럼 미나가 과거 지금까지 계속한 행동은 뭐야? 오케이. 그래서 미나 has had a cold for 2 days지 이놈들아. 네? 바로 1번 문제하고 똑같은 이유로 미나 has had a cold죠. 계속적으로 감기에 걸려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동사는 코트고 여기에 동사는 has야. 어? 바로 위에 문장. 여기 동사는 move고 여기 동사는 live야. 그럼 그들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한 행동은 계속 이사를 했어. 계속 live를 했어.
Leave 했으니까 they have lived. 이게 맞고요. 여기 coat 했고 여기는 has 하고 있어.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걸리는 거야? 감기에? 어? 아니면 계속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감기 바이러스를 계속 가지고 있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Mina has had a cold. 자, 요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문제에서? 서술형 문제에서 has had를 하게 될 줄이야 막 이러면서 has had 할 일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틀 전에 걸렸으니까 이틀 동안 걸려있다로 바꿔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printer has broken down. 이 프린터기가 뭐 해버렸다? 고장 나버렸다. 어,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hasn't worked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hasn't worked 해도 돼. this print 이 답은 또 다른 법 하나 더 있어. 또 다른 답은 this printer hasn't worked since 뭔데? 이것도 답이야. 이 둘 다 답이야. 자, 둘 다 왜 답이냐? 자, 이거는 계속적이기도 하지만 부서지는 일이 언제 발생했어? 과거에 발생했어.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쓸 수 있냐면 So it still doesn't work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둘 다 답입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장났다가 아니고 고장나는 행동이 언제 발생됐다? 과거에 발생해서 그 결과 현재 작동하지 않는다. 둘 다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은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그녀가 뭐 했습니까? 시작했죠? 뭐 하는 것을? 안경 착용하는 것을. 언제? 6살이었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착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시작했다, 여기는 착용했다. 그럼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행동은 뭐예요? 안경을 착용한 거죠. 그래서 she has worn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죠. 그녀가 계속 착용해 왔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she was six는 since she was six. 그녀가 6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since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게 맞는 겁니다. She had worn glasses since she was six. 됐습니까? 오케이. 다 살펴보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타이핑 안 했던 거 이게 맞겠죠, 당연히. Eric has enjoyed. 계속해서 해온 건 에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건 계속 뭐 해왔습니까? 즐겨온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에릭 has enjoyed baseball. 그 다음에 뭐 3 years ago. 뭐 3년 전에 즐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즐겨왔다. 3년 전에가 3년 동안으로 바뀌면 되니까 for 3 years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아 참 그래 이거 둘 중에 당연히 since last Monday죠 이거. 아 참 왜 last를 도대체 왜 없앱니까 이거. 됐습니까? since last Monday 해야 되겠죠. 잘 얘기했어요 하마터면. 엉뚱하게 지나갈 뻔했네. 또 딴 거 있습니까? 됐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계속 배워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다네요. 그렇죠? 제일 먼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날씨 얘기하는 거 날씨 얘기할 때 쓰는 주어를 보고 뭐라 부른다? 비인칭 주어죠. 계속 비가 내린다. It has rained. 그 다음에 how long? Since last Saturday. 이렇게 하든지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하면 It has been rainy 하든지 뭐 Since last Saturday는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has 뒤에 동사의 뜻을 가진 녀석이 몇 번째 녀석이 오면 된다? PP형이 오면 되는데 rainy는 형용사니까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쓰면 비 내린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지죠. 근데 PP형이 와야 된다 했으니까 It has been rainy 하든지 또는 뭐 It has been raining 하시든지 It has been raining, It has been rainy 지금 빈 뒤에다가 계속해서 무슨 품사를 집어넣고 있습니까? 형용사를 집어넣고 있죠. 아니면 has 뒤에 동사의 세 번째여서 rain은 비가 내리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으니까 It has rained since last Saturda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누가? How long? What? 뭐다? 계속 사용해왔다. 됐습니까? 그럼 나는 계속 사용해왔다를 현재 완료시제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누가다? 오케이, 저 개자 또 이상하게 썼다고 그것만 또 보이죠. 그래서 I have used what? A computer. How long? For 3 years. How long have you used the compu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have used the computer for 3 yea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없는 3번. 누가? 언제? What? 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bought. What a computer 3 years ago. 이거는 단순 현재 시, 아, 미안.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When did you buy the computer? 3 years ago. 3년 전에 샀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I have used the computer for 3 years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 뭐,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그 컴퓨터가 생긴 시점은 when? 언제다? 3년 전이고, 계속해서 사용해왔으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됐습니까? 이게 현재 완료의 계속 적용법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워크북 풀어 왔죠? 다시 한번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다짐 학습합시다. 꼭꼭꼭꼭 다집시다. 그러니까 앞에서 틀렸던 거 이번엔 틀리면 안 되겠지. 됐습니까? 앞에 문제 풀이할 때 몰랐었거나 틀렸던 거 이번엔 뭐 또 틀리고 배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뭐 할 때는 실전 대비 시험 칠 때는 똑같은 거 또 틀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의 형태 뭐? have 또는 has 플러스 pp 형태. 그래서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동사의 세 번째 연속이 오면 된다. 됐습니까? I have new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I have known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생긴 건 이렇고 쓰임은 뭐 단순히 그림으로만 일단 하면 이런 느낌 현재 과거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했단 얘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의 이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몇 번 뭐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how many times how long 그 다음에 무슨 동작을 과거에 시작해서 방금 전에 완료했다 이미 전에 완료했다 벌써 완료했니? 완료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과거에 생겨서 so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결과 적용법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현재 완료 시제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쓰면 되겠네요. 현재 완료 생김새는 have나 has 플러스 pp라 쓰든지 아니면 뭐 과거 완료라 쓰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래서 특정한 뭐의 시점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나 when이 이끄는 부사절과는 같이 쓸 수 없다고 했, 뭐, 이, 막 이거 되게 이런 말로 써놓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보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last week 이런 거 같이 못 쓴단 말이야. 어제 yesterday 어젯밤에 last night 됐습니까? 10년 전에 10 years ago 내가 너를 만났을 때 met you 이런 거랑 같이 못 쓴다고요.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런 거랑 같이 못 쓴다고요. 언제 오늘 아침에 언제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언제 10년 전에 언제 어젯밤에 언제
뭐 오늘 아침에 이런 거 같이 못 쓴다고요. 그래서 I have been to London before. Before의 뜻은 뭐고? 전에인데 선생님이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자꾸 뭐라 그런다?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또는 이 사람이 I니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라고 했어. 이렇게 가본 적이 있다.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였더라 이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무슨 적용법이다? 경험적. 여기 뭐 보입니까? Have been to 보이죠? 여기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나는 전에 런던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I have gone t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I have gone to 하면 나는 어디로 가버려서 이 자리에 없고 나는 유령이다. 난 귀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표현이라 했어. Have gone to는 결과적 용법을 할 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언제 작년에 어디에 런던에 여기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래서 나는 작년에 런던에 갔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I went to London last year. 이 속에 뭐 들어있다? did 들어있는 단순 과거 시제라고 하죠. 일반 동사일 때 did가 들어가 있는 동사의 두 번째 녀석이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는 과거 시제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not 집어넣는 거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알고 지내왔으면 I have known인데 내가 계속 알고 지내오지 않았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haven't known 이렇게 하면 된다. haven't, hasn't 뭐 he hasn't 이런 식으로 hasn't pp, haven't pp 하면 부정문 되겠죠. 좀 더 강력하게 뭐 never를 넣을 수도 있겠죠. I have never been to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not 자리에 never를 넣거나 또는 not을 넣으면 부정문 될 거고 너는 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너는 본 적 있니? Have you seen? 됐습니까? 주격, 인칭 대명사 앞으로 have나 has가 앞으로 나오면 되겠다. 됐습니까? 뭔가 위치가 영어의 의문문은 뭐를 바꿔서 주로 만듭니까? 주로 어순을 바꾸죠. 됐습니까? 뭐 그냥 너는 간다 라는 표현 you go죠. 그렇죠? 근데 너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do you go 하면 되죠. 이 속에 do가 들어있었으니까 꺼내죠. 근데 뭐 너는 뭐 가본 적 있다 하고 싶으면 you have been인데 동사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숨어있던 거 꺼낼 필요 없이 너 가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ave you been? Have you been to China? Have you been to America? 됐습니까? Have나 has가 주격 인칭 대명사 앞으로 나오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 haven't, hasn't 하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have나 have you seen? Has he gone? 이런 식으로 have나 has 뒤에 has he gone to his hometown? Has he gone to London? 그럼 런던으로 가버려서 그걸과 현재 여기에 없니? Has he gone to London?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무지개를 본 경험이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They, 추격해서 읽겠습니다. 추격해서 They haven't seen a rainbow. 물론 They haven't 이렇게 추격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거 될까 안 될까? They've not seen 될까 안 될까? 되겠지. They've not seen 이렇게 주약형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They've not seen. They haven't seen. 그 다음에 그녀는 언제가 아니고 됐습니까? 언제가 아니고 얼마 동안 그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무엇을 축구를 플레이 해본 경험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축구 해본 적이 없습니다. She has not played soccer bef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격하는 방법은 뭐도 있고 she's not played도 있고요. 됐습니까? 이게 she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she has의 줄임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she has의 줄임말이란 건 누구를 쓰는 순간 알 수 있게 됐다? pp 형태를 쓰는 순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she's not played, she has not playe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이렇게 추격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예정이냐? 벌써를 집어넣어서 하는 게 좋겠죠. 너는 벌써 네 숙제 끝냈니?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한다?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라고 물어봤죠. 됐습니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라고 물어봤는데, 뭐 방금 끝냈다 하고 싶으면 Yes, I have just finished it. 됐습니까? 이미 벌써 끝냈으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아직 못 끝났으면 No, I haven't yet. 하면 되겠죠. No, I haven't yet. 아직 못 끝냈어. 그래서 어쨌든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Yes, I have just finished it.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전부 다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서 대표적인 무슨 영역법들이다? 완료적 영역법들이죠.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20. 완료 영역법 벌써? 벌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벌써는 사실 두 개가 있다 했죠. 벌써. 그래서 벌써는 yet이었고요. 벌써 이미는 뭐였다? already였죠. 그 다음에 지금 막은 just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남아있다? 아직 아니다는 뭐였더라? not, blah, blah, yet이었죠. 아직 아니다. 벌써? 벌써. 벌써는 이미라고 해도 된다고 했고요. 이미 벌써 already 방금 막 just. 오케이. 지금 yet이 하나의 뜻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yet, not yet. 여러분은 구분해서 학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주로 쓰이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벌써 완료했니? 아직 완료 못했어? 이미 완료했어? 방금 완료했어? 라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이런 부사들과 함께 사용되면 완료적 용법일 가능성이 높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해서 현재 막 완료됐을 때 쓴다. 오늘 손님이 막 도착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은 Today's guest has just arriv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도착했어요. 오늘의 손님이 벌써 도착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 도훈아 뭐라고 물어볼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as today's guest arrived yet? 이라고 물어봤겠죠. Today's guest가 만약에 남자라면 Has he arrived yet?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Has he arrived yet? Has she arrived yet? 그래서 방금 도착했으니까 Yes, he has just arriv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벌써 저녁을 다 먹어버렸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We have already had dinn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가 보이냐? Have, had가 보이죠. Have, had, has, had 할 일이 서수형 시험 문제 칠 때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e have already had dinner. 그러면 너희들은 벌써 저녁 먹었니? 라고 묻고 싶어. 도원아,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얘네들 벌써 저녁 먹었어? 우리 이미 벌써 먹었지. 그렇죠. Have you had dinner ye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희들 벌써 저녁 먹었니? Have you had dinner yet? 다음에 학생들은 아직 그 책 읽는 것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Is she reading the book yet?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다? Have the students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이라고 물었겠죠. 벌써 다 읽었니? 라고 물어봤겠죠. Have they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이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못했으니까 not yet 하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완료적 문법이다. 여기 묻는 말이 없어서 나는 계속 연습시켰어요. 됐습니까? 벌써 넣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결과죠. 결과적 용법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So 뒤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표현이었죠. so 뒤에 현재 시제를 계속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어땠다. 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문장 속에 이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다. 됐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의 어떤 영향을 끼쳤을 때, 과거의 일이 현재의 일에 대한 원인일 때 사용한다. 나는 팔이 언제 부러져서, 과거에 부러져서 언제 농구 못한다? 현재 못한다. 여기 뭐 넣어서 읽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I've broken my arm, so I cannot play basketball now. 됐습니까? I've broken my arm. 그래서 팔이 부러졌다고 have PPP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팔이 언제 부러졌는데? 과거에 부러졌는데 언제 플레이를 못해? 현재 못하죠. I couldn't play가 아니고 I can't play라고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so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제 그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 완성하면 he Okay, he lost his smartphone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he has lost 하면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이거 끊어있게 해보면 여기에 주어동사 있고 what에 대한 대답 있고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He lost his smartphone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그리고 여기에 있을 문장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굳이 여기 있게 하고 싶으면 he has lost his smartphone. has lost 쓰고 나서 여기에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뭘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될까? Since yesterday 해주면 he has lost his smartphone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냄새는 두 가지 냄새를 한꺼번에 내는 거죠. Since yester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he has lost his smartphone since yesterday 이렇게 하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결과적이며 동시에 계속적인 느낌이 동시에 나네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책을 쓰는 사람이 잘못 실수한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여기 들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할래, 니들은? 로스트 쓸래요? 그렇죠. 그게 자원 절약 되겠죠. He lost his smartphone yesterday. 이 자리에 has lost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so he doesn't have his smartphone now. 한다 못 한다? So he doesn't have it now.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요 이거는. 됐습니까? 왜? 잃어버렸다고 무슨 시제로 표현해놨어?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놨죠. 왜 단순 과거로 시제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얘 때문에. Yesterday의 뜻은 뭐고? 어제고 쿡이야 덩어리야. 선생님 어제 24시간 동안인데요 이거?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어제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를 얘기 안 했을 뿐. 이건 덩어리가 아니고 쿡이에요, 쿡.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은 이런 시제하고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이번에. 만나면 반갑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딱 때려잡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험적용법으로 넘어갑니다. 경험적용법은 일단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고요? 그렇죠. How many times가 무슨 뜻이길래?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능한 건 무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해보자. 두 번, twice, once, three times 이런 거라 했죠. 됐습니까? 나는 UFO 두 번 본 적이 있어. I have seen a UFO twi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라는 거. 세 번은 뭐였더라? Three times라 했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또는
지금껏 한 번이라도 란 뜻의 부사 뭐였더라? 지금껏 한 번이라도 ever 같은 것들도 함께 쓰인다 했고요. 지금껏 한 번이라도 x다는 뭐였더라? never 같은 것도 함께 쓰인다 했죠? 됐습니까? 여기 다 있네. 재미없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문제의 before는 우리말 뜻은 물론 뭐지만 전에란 뜻이지만 어떻게 전에다? 이렇게 전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에다?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다. 3일 전에 3 days ago 그때 ago 그건 쿡이야 쿡 됐습니까? ago도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전에라고 나오지만 이거는 쿡전에야 쿡전에 ago의 느낌은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ago before는 이렇게 전에라 했어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됐습니까? 어쨌든 이런 어찌시 부사와 쓰여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경험을 표현한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 세 번 가본 적 있다. I have gone to France three times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들은 파스타 먹어본 적 있다. They have eaten pasta many times bef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닙니까? 어디 틀렸어요? 오케이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이건. 선생님 가다니까 이거 가본 적 있다니까 고의 PP형 I have gone to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뭘 하면서 안 된다 그럴래 도원아. I have gone to France three times 하면 도원아 도원아 이거 오늘 배웠는데 이거 가다 분명히 gone도 나 고의 3단면시 go went gone도 다 알고 I have gone to France three times 하면 왜 안 돼? 왜? 왜? 전화기가 못 찍는데? 어. I have gone to France. 가르쳐 줄게 이번에 다음번에 대답해. I have gone to France면 three times 일단 붙일 수 있다 없다? 붙일 수가 없죠 일단. 그리고 I have gone to France는 무슨 뜻이 된다? 나는 프랑스로 과거에 가버려서 현재 이 자리에 없다 라는 무슨 적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 어디에 갔다 와봤다 라는 표현은 뭐다? have been to 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I have been 뭐 구미. 여러분들은 여기다 뭐라고 한다고요? I have been in 구미고.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다? 나는 구미에 계속 살고 있다 라는 뜻이니까 뒤에 붙일 만한 건 여러분들 몇 살이니까? 15살이니까 for 15 years 하고 그래서 have been in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용법이라고요? 얘는 계속적이라고 그랬어. 비교야 비교 지금. 뭐랑 뭐랑 비교하고 있다?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갔다 와봤다니까. How many tim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쓸 수 있는 Have been to는 경험적 용법이다. Have been in은 어디 어디에 계속 살고 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슨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구미가 들어가는 표현을 I have been in 구미. 뭐 이외에도 내가 태어났었다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I was born 이라든지 됐습니까? 구미가 고향이라면 여러분들 고향이라면 since I was born 또는 for 15 years 이런 말들과 I have been in 구미는 계속적 용법으로서 난 15년 동안 계속 구미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다라는 표현은 뭐다? has gone to다 됐습니까? He has gone to France. 그는 프랑스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현재 여기에 없어. 그건 결과적 용법이다. 다음 계속적 용법은 안 했겠지만 바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적 용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써. 그래서 3년 동안 for 3 years.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 어제부터 지금까지
Since yesterday.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I met you. 됐습니까? 이런 말들과 함께 쓰여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표현할 때 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How long? Where? 뭐 해왔다? 살아왔다. 그녀가 계속 살아왔다?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나서 요렇게 했어. 사는 행동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의 덩어리 동안? For 10 years. 그래서 이 말을 보고 When did she live in this town? 이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대답할 수 없죠. 대신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어. When did she move to this tow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 수가 있죠. 이건 무슨 뜻이야? 언제 이사 왔냐죠?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She moved where here? 해놓고 뭐라 그럴래? 그렇죠. 10 years ago 라고 답할 수는 있겠죠. 언제 이사 왔어? 10년 전에 이사 와갖고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살고 있어. 됐습니까? 중간에 딴 데 이사 간 적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she has lived 라고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나도 꺼도 되겠지? 그 다음에 나는 계속 배워왔다 하고 있죠. 나는 계속 배워왔다 일본어를. I have learned Japanese. 작년부터 지금까지. Since last year. 됐습니까? 그냥 last year는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Since 해야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희망이 난 공대를 가고 싶다. 있나요? 어? 아무 생각 없다. 장래 희망 따위 난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어? 공대? 뭐 전자공학과 뭐 이런 거. 싫다. 그렇군요. 아, 쌤 졸업생이 한 뭐 뭐야? 쌤 우리 밥 한 끼 해요 이래가지고 수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졸업하고 취직이 잘 됐는데. 그래서 뭐 혹시 니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려고. 근데 궁금한 게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쓰임과 형태입니다.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모. He had just gone out. 자 이거 1, 2, 3, 4 하고 나서 뭐 할 것 같아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할 수 있죠? 뭐 이 칼로 두부 썰듯이 되는 애도 있고요 안 되는 애도 있어. 잘 모르겠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우.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 3번 하은. 오 빠르다. I have lost my passport. 초딩 중에 엄청 느린 애가 있는데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 얼마나 막 딴 사람도 10분 만에 할 거를 20분 동안 해야 돼갖고 내가. 그래서 4번 민준. OK 저 친구도 비슷하죠. Time has spent all of his money. OK 그래서 1번 하은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완료. 그렇죠. 근데 하나의 느낌이 더 나네요. 그렇죠. 하나 더 한다면 계속이다. 계속 느낌은 별로 안 나는데 이건 결과적인 냄새 나죠. He had just gone out. 자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그는 방금 밖으로 나갔다죠. 그렇죠. 여기 뭐가 보이냐면 has gone이 보이죠. Has gone. 그렇죠. has gone, has been in, 뭐 has been to 뭐 구분했었죠. has gone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적 방법으로써 so he isn't here.
now라는 말이 들어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는 지금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just가 있기 때문에 완료적인 느낌도 들죠. 됐습니까? 그래서 도훈아, 그는 벌써 외출했니? 그렇죠. Has he gone out yet? 이제 더 안 물어봐도 되겠지? Okay. 계속해서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은 성모야,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들어? 결과. 그렇죠. 깔끔하네. 결과적이죠. 됐습니까? 보면 꼭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 있죠. 그렇죠?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없어요? 같이 이제 저기 뭐 나들목 떡볶이집 갔는데 그렇죠? 가갖고 막 먹다가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 막 이런 친구 있죠? 그렇죠? 내가 나의 지갑을 집에 두는 행동을 언제 했는데? 과거 했는데. So I can't pay. 됐습니까? Now 이러죠. 됐습니까? 나 지금 돈 못 내. 됐습니까? 그럼 뭐 천 원 뭐 빌려 줬다 받기도 그렇고. 내가 꼭 받아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됐습니까? 야, 너 500원 내놔 빨리. 됐습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버릇대요. 안 좋은 버릇. 됐습니까?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lost my passport는 도훈아 어떤 느낌 들어? 어떤 느낌 들어? 계속적이다. 난 계속 여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계속 여권 한 100만 개 주머니에 들어가고 막 계속 잃어버리고 있어. 그렇죠? 대표적인 결과적이죠. 나는 내 여권을 잃어버린 행동을 언제 해서? 과거에서 So I don't have my passport now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현재 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m has spent all of his money는 지우야 어떤 느낌이 드니? 그렇죠. 얘도 결과죠. 뭐 결과를 이렇게 보관하냐.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Tom은 그의 모든 돈을 뭐 해버렸다? 그렇죠. 탕진잼 했다. 됐습니까? 다 써버렸다. 그 결과 Tom은 지금 거지다. 됐습니까? 아우 거지 시키 저거 지금 같이 놀지 말자야 이러면서. 됐습니까? 야야 이번에 놀러 갈 건데 탐한테 얘기하지 마. 됐습니까? Why? Tom has spent all of his money. Okay, okay, I got it.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 한. Okay. 얘는 발음은 ridden이라고 합니다. That has ridden a camel twice가 맞을 것 같다. 2번 민준? 예, 3번 성모? 예, 4번 지우? 예, 그래서 도헌 의견? 다 맞다. 그래서 도훈아 그러면 1번 Pat has ridden a camel twice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경험적 용법이다. 그렇죠. 가장 강력한 냄새를 풍기는 게 바로 twice죠. twic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How many times has Pat ridden a camel? 됐습니까? 몇 번이나 Pat은 낙타를 타본 경험이 있니? 캐머 낙타죠. 두 번 타본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가 좀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거 현재 완료니까 다 현재 완료 막 고르고 3번도 마찬가지 현재 완료 막 고르고 나면 조지는 거죠. 자 2번 문제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인도로 갔었단 얘기죠. 그러고 나서 two years ago의 뜻은 뭐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en did you go to India? When에 대한 대답은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니까 have pp랑 어울리지 않는다. When did you go to India? 2 years ago 2년 전에 갔었지.
똑같죠. 언제 너의 노트북 컴퓨터를 샀었냐라고 묻는 거죠. 구입 시기를 묻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뭐 지난주에 샀으면 여기에 대한 대답 I bought it 지난주에 샀으면 last week 이런 거죠. last week when에 대한 대답 현재 완료시장 못 쓴다. 됐습니까? 뭐 어제 샀으면 yesterday 작년에 샀으면 last year 10년 전에 샀으면 10 years ago 이런 표현들은 have 플러스 pp와 함께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have swum in this lake before는 도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들이? 경험적 용법이죠. 이제 더 안 물어봐도 되겠네. 오늘은 이제 정신을 잘 착륙시키고 있네. 오케이. 우리는 이 호수에서 전에 뭐 해본 적 있다? 수영해 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써달랍니다. 그래서 뭐 장난치나 we have just opened the textbo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지우 He arrived an hour ago. 그 다음에 하은 Okay,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Okay, 민준 빌라지는 뭔 빌라지? Village! I visited Korean folk village last week. Okay, 그래서 성모 의견 다 맞는 것 같다. We have죠. We has가 웬 말이냐? We have just opened the textbook.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지우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완료죠. 대표적인. 해석해보면 우리는 방금 교과서를 펼쳤다. 됐습니까? 방금 오픈하는 행위를 완료했다 라고 얘기하는 just가 돋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 hour ago의 뜻은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언제죠?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랑 써야 되겠죠. He arrived. 그건 도착했다. One hour ago. 언제 도착했는데 when did he arriv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has plus pp를 써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그래서 이 she가 지우이고 그 다음에 for 15 years라면 this town 대신에 뭘 써도 되지? 구미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has lived in 해도 되고 has been in 해도 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대표적인 계속적용법이죠. She has lived in this town. She has been in this town for 10 years. 10년 동안 이 동네에 계속 살아왔다. 그 다음에 또 2번하고 뭐 4번하고 같은 문제죠. One hour ago도 언제 1시간 전에 Last week도 언제 지난 주에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은 단순 과거 시제랑 써야지. 지금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우고 있답시고 I have visited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I visited라는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되는데 when did you visit Korean folk village? 그나저나 Korean folk village는 민준아 뭐야? 이거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 이건 절대 안 물어볼 거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쵸? Korean folk village 그쵸? 절대 안 물어보겠죠? 뭐겠어요? 한국 민속촌이죠. 어디 가면 있어요? 모른다. 그냥 버스 타고 있다가 막 친구들이랑 놀고 또 졸다가 도착하니까 여기 한국 민속촌이라고 내렸다. 그래갖고 아 볼 것도 없네 이러면서 됐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요즘 좀 재밌는 거 많이 하던데 그래도 안 가봤다. I have never been. 네, 그래서 아 여러분도 몇 학년 때부터 코로나 시작했지? 아니야 월 연초부터 했어. 2월 뭐 이때부터 시작했어. 아 그래?
한참 막 어디 막 체험학습 다니고 막 니들 막 언제부터 코로나였냐 물어보니까 막 억울함이 막 쏟아집니다. 막 저기 억울해 죽겠어요 진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아우. 아 메르스부터 시작했구나. 아 진짜 점점 이런 일이 많아진다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어떡하지? 네네 알겠습니다. 안 됐군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람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써봐라. 누가 어찌 무엇을 뭐 해버렸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미 끝내버렸어요. I have already done my homework. Finished 해도 될걸 done 썼네요. I have already finished 하든지 I have already done 하든지 하면 되겠죠. 마이 홈워크 안 써도 되겠죠.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서 뭐 물어보는 게 그렇죠. 뭐예요? 완료죠. 됐습니까? 오케이. 성모 너는 벌써 너의 숙제를 마무리했니? 너는 벌써 너의 숙제를 마무리했니? 그렇죠.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Yes, I have already done it. 됐습니까? 오케이. 워크북 다 풀어왔지? 아니 아니 저 친구 말이야. 맨날 안 해온 친구 있거든. 다 풀어왔지?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How long? 오케이. 계속은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뭐 해왔다? 있어 왔다. 데이빗이 계속 있었어요. David has been in hospital for a week. 됐습니까? David has been in hospital for one week 하든지 뭐 for a week 하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민준아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지우야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How long has David been in hospital? 됐습니까? Hospital 명사 이름씨죠. 그렇죠. 이거 잘못됐죠. In a hospital 하든지 in the hospital 해야 되겠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 할 필요가 없을까? 자러 가다. Go to bed.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 Go to school.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럴 때 왜 자러 가다 할 때는 왜 go to a bed나 왜 go to the bed 하지 않는다고요? bed의 단어의 뜻은 뭔데? 침대란 뜻인데 자러 가다 할 때는 이게 분명히 침대라는 명사라면 영어에서 막 이런 거 써야 된다 이랬는데 안 쓰는 이유는 침대를 침대 용도대로 사용한다 라고 할 때 이거를 물건 취급해 개념 아이디어 취급해 아이디어 취급한다 했죠. 그러면 데이비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병원에 있었던 이유는 왜 있었던 거야? 입원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병원을 병원 용도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떤 물건 취급합니까? 개념 아이디어 취급합니까? 그러니까 안 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 더가 없다. 이번에 있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What? How many times? 뭐 해본 경험 있다? 먹어본 경험 있다. 그래 난 먹어봤어. I have eaten what? Thai food once. 뭐 before 넣어도 되고요. I have eaten Thai food once before.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요? 먹다란 표현으로 eat 말고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건 I have had Thai food once 할 수도 있다. have had, has had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 평가할 때 하고 싶어들 하려고 지금 부릉부릉부릉 시동 걸고 있어. 야 이거 꼭 애들한테 시험 문제 내봐야지 이러면서 have 뒤에 had가 오다니 has 뒤에 had가 오다니 이럴 줄이야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I have had Thai food. 타이, 싸이죠, 정확한 발음은. TH니까 혀도 잘 잡고, 싸이. 싸이는 코리아 같아, 코리언 같아. 코리언과 같은 급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코리아하고 같은 급은 뭐죠? 그렇죠, 타일랜드죠. 됐습니까? 이게 국가명, 이건 국가 형용사형. 됐습니까? 코리아, 코리안, 타일랜드, 타이. 오케이. 코리언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코리언? 세 가지 무슨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한국의, 한국어, 한국인. 그러면 사이리는 몇 가지 뜻일까요? 세 가지 뜻이죠. 태국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태국의, 태국인, 태국어라는 뜻이 있겠죠. 국가 형용사형은 그 나라 고유의 언어가 있을 경우에 세 가지 뜻, 그 나라 고유의 언어가 없을 때는 두 가지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는 몇 가지 뜻이에요? 두 가지겠죠. 뭐하고 뭐? 그렇죠. 미국인, 미국어. 미국어 있습니까? 없죠. 미국어 안 쓰고 걔들 뭐 써요? 영어를 쓰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뜻, 미국인, 미국의 라는 두 가지 뜻만 있겠죠. 됐습니까? 미국어는 없습니다. 대신 아메리칸 잉글리시는 있겠지. 아메리칸 잉글리시, 아메리칸 잉글리시 있고, 뭐 오스트레일리안 잉글리시 있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 잉글리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잉글리시 잉글리시는 무슨 뜻? 영국의 영어겠지. 됐습니까? 아메리칸 잉글리시는 미국식 영어고요. 오스트레일리안 잉글리시는 뭐 호주식 영어고요. 뭐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이제 학원 마치고 집에 갈 때, 우리 집이 뭐 한 5층 이상 있으면 집에 갈 때 뭐 타고 가요? 엘리베이터 타야 되죠. 그래서 아메리칸 잉글리시로 그 장치의 이름은 엘리베이터인데, 잉글리시 잉글리시로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리프트라고 해요. 맞습니까? 뭐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어. 뭐 별 차이는 아니고요. 뭐 쓰는 단어가 좀 다르다든지. 자, 리프트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리프트? 리프트? 추운 데서 많이 타지 않았어요? 리프트? 스키장에. 그렇습니까? 우린 그걸 보통 리프트라고 부르죠. 자, 어쨌든 공통점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낫 집어넣는 거하고 물음표 붙이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장난치나. I haven't crossed the road at a red light죠. I haven't crossed the road at a red light. 나는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서 뭐의 느낌이 듭니까? 이거는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없어. 얘는 칼로 두부 썰듯이 하기 좀 그러니까. 근데 어느 쪽 냄새가 좀 듭니까? I haven't crossed the road at a red light. 경험적 용법에 냄새가 좀 납니다. 됐습니까? 그래, 나는 뭐 해본 적 없다? 나는 건너본 적 없다? 그 도로를 언제? 빨간불일 때. 난 빨간불에 그 도로를 건너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얘기죠?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 이런 쉐이 같은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 얘기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착한 학생들이니까. 내 얘기는 아니야. 됐습니까? 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아닙니까? 고백하는 겁니까?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로스하고, 어크로스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 한 적 있었죠? 크로스는 뭐로 사용된 놈이고, 그러니까 얘 뜻은 뭐다? 가로지르다, 건너가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크로스는, across from the, 뭐 베이커리 할까? Across from the bakery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뭐예요? 전치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빵집 건너편에. 됐습니까? Cross 하고 Across 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하나는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장난치나. 2번 다 같이 준비됐으면 가볼까요? Never seen such a large park before. I have never seen such a large park before. Okay. 그래서 얘는
민준아, 어떤 냄새 나니?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해본 경험이 없다? 본 경험이 없대요. What? 무엇을? 그렇게도 넓은 공원을. Such a large park. Such의 뜻은 그렇게도. 언제가 아니고 얼마 동안 전에.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그렇게도 넓은 공원을 본 적이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거겠죠. 얼마 전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or 10 years.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해석은 잠깐만. 성모야,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냄새 나니? 오케이. 킁킁킁 해봤어? 어? 그랬더니 경험적인 냄새 확 나? 오케이. 대표적인 계속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그들은 계속 뭐 해왔니? 알고 지내왔니? 누구를? 서로를. 얼마 동안? 10년 동안. 그들은 1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습니까?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됐습니까? 오케이. 오래간만에 한번 유준석 해봐야 되겠죠? 얘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 얘하고 그 다음에 누구? 누구? 얘. 기억 안 나십니까? 애들 셋이 뭐 얘기한 적 있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가정을 해보자. 오늘 만약에 영하 10도다 됐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러겠죠? 그쵸? 또는 뭐라 그래 상관없어. 이러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얘기할 차례죠. 그쵸? 뭐라고 할까? 오늘 영하 10도다! 그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얘 얘기 끝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얘기할 차례죠. 오늘 영하 10도다. 뭐라 그랬겠다? 써쳐. 이렇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자, 벨이랑 소랑 서치가 공통점이 있다. 전부 다 무슨 시로서? 어찌시 부사로서 사용되는 녀석이다. 그런데 베리는 명사가 없을 때도 사용될 수 있고 명사가 있을 때도 사용될 수 있다. 베리가 제일 무던한 녀석이다. 매우 추워. It is very cold. It is a very cold day. 근데 소는 애가 좀 샤이해. 누가 있으면 못 오겠대. 명사가 있으면 못 오겠대. 응? 됐습니까?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It's so cold 밖에 안 된다고. 됐습니까? 반면에 서치는 애가 아, 야, 니네 집에 뭐 있어야지만 간대. 서치는 뭐가 있어야지만 콜드 꾸며주러 오겠대요. 명사가 있어야지만 온대요. 그리고 어순도 원래는 뭐가 정상이냐? 이게 정상인데 원래는 이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게 정상적인 순서야. 여기도 보이잖아. A very cold day. 그런데 서치는 어순도 좀 이상하게 바꿔버린대.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A such cold day 해보세요. 따라서 소리 내서 보세요. 시작. A such cold day.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소리 내 읽어보세요. Such a cold day. 어느 게 편해? Such a cold day가 발음이 훨씬 편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such는 명사가 있을 때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인데 어순도 such a 이런 식으로 어가 관사 어가 있는 경우에는 such 뒤에 가게 만든다. 그래야지 such a 라는 발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어 such는 다 끊기는데 such a cold day. 그래서 결국 얘들 하는 일은 똑같다. 날씨 춥다고 다 얘기해. 날씨가 그냥 대충 추운 게 아니고 매우 춥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인데 베리는 애가 착해. 뭐 그냥 뭐 야 명사 그러니까 뭐 우리 선생님도 보면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는데 야 술 한잔 하러 나와 이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야, 혹시 누구 있냐? 누구 있냐? 예를 들어서 혹시 뭐 거기에 뭐 김기환이 있냐? 물어봐. 그러면 있다 그러면 아씨 나 그러면 안 가. 이런 애들 있다니까.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안 물어봐. 누가 있는지 안, 없는지 안 물어봐. 뭐 이끌어 건 다 들어가. 근데 얘는 김기환이 있냐? 그랬는데 있다 그러면 안 간대. 나 아씨 나 시키 꼴로 보기 싫어 안 갈래. 근데 얘는 좋아하나 봐 나를. 서치가 착하네. 묘사 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니들도 그러잖아. 그렇죠? 야,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야, 야, 누구 같이 갈 건데. 그렇죠? 백민 같이 간대. 아이씨, 나 그러면 안 가. 막 그런 친구 없지. 그렇죠? 안 가봐도 모릅니까? 네. 오케이.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친구들끼리 주말에 영화 좀 보고 보러 가보고 해보세요. 됐습니까? 아, 근데 영화가 좀 비싸다 요새. 아, 그쵸? 미쳤어. 팝콘까지 사 먹으면 거의 뭐 한 10,000원 살짝 넘겠던데? 많이 넘나? 아, 그렇다. 그렇죠. 집에서 디즈니 플러스 보고 넷플릭스 보면 되지, 저.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낫을 집어 넣어 달랍니다. 넣어서 읽어보면 되겠네요. I haven't touched your bag. 이라고 소매치기가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너지! 막 이랬더니 I haven't touched your bag.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네 가방을 뭐해 본 적이 없다? 만져본 적도 없다. 됐습니까? 건들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또 낫 집어넣으면 Scientists haven't found a new planet. 과학자들은 무엇을 새로운 그게 어디 봤는데 아유 까먹었는데 플래닛 뭐야? 자 그래서 Earth is the third planet from the sun이죠. Earth is the third planet from the sun이죠. 아, 어? 모르겠다. 플래닛이 뭔데 그러면? 행성이죠. 됐습니까? 뭐 우주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니야. 스스로 빛과 열을 낼 수 있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 별이라고 부르죠. 응?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스타라고 부르죠. 스타 주변을 공전하는 애들을 보고는 뭐라고 불러? 플래닛이라 부르죠. 그렇죠. 플래닛 주변을 공전하는 애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어? 문이라고 부르죠. 예. 됐습니까? 스타가 있으면 스타 주변을 돌고 있는 플래닛이 있고 플래닛 주변을 돌고 있는 문이 있고요. How many moons does the Earth have? One. 그렇죠? 지구는 문이 몇 개예요? 한 개 있죠. 화성은 How about Mars? Maybe two. 정확한 건 다 까먹었다. 두 개 있을 거야 아마. 오케이. 목성하고 토성은 세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done 인데 I haven't done my English homework 라고 여기 앞에 땡땡하고 누구라고 이름 쓰면 되겠어? 도헌 이라고 쓰면 되겠죠. I haven't done my English homework. 그치? 이름 시켜.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물어봐라. 물음표 해봐라. 그러면 3번에 1번은 뭐라 하면 되겠다? Did you Los Angeles before? 그녀는 전에 LA를 뭐 해본 적 있니? 방문해 본 적 있니? 대표적인 경험 정보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줄여서 LA라고 하죠. LA에 보면 좀 유명한 동네 이름 뭐 있어요? LA에 유명한 동네 모릅니까? 할리우드 있잖아. 예, 다니엘 헨리도 거기 있을 거예요 아마. 됐습니까? 오케이. 로스앤젤레스 미국
동부예요? 서부예요? 동부. 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서부야. 서부 지방에 있고요. 그러니까 뭐야 저기 뭐 뉴욕의 반대쪽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 뉴욕 반대쪽 동네에 있고요. 뭐 1년 내내 날씨 좋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쭉쭉빵빵 미남 미녀들 많은 곳이고요. 됐습니까? 한번 가봐야지 한 번씩 여러분들. 그렇죠? 다니엘 헨이 보러. 지훈. 맞습니까? 아, 또 가슴 두근두근두근 간다 또. 됐습니까? 자, 또 물어보랍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Turn the book to the library yet?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 yet? 그래서 해석하면 너는 그 책을 도서관에 벌써 반납했니? 그래서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용법이다? 완료죠. 그 결과적인 용법이 또 가능은 한데요. 좀 더 강한 냄새가 나는 건 반납하는 행위를 완료했니? 그 결과 그 책은 너한테 없고 도서관에 있니? 라는 것도 물론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됐습니까?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Hey, 성모,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No? Hey, what about you?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모른다. 안 할 거다. Hey, 우리 뭐야? 우리 윤석열님 계시잖아. 왜? 아니야? 망한 거야? 아, 요새 아무 얘기 안 했어. 난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모양이구나. 알겠습니다. 아, 애들끼리 그래?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야, 야, 망했어. 우리 윤석열 보육이야. 망했나? 그렇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나저나, 그래서 성모야,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니? 경험이죠. 됐습니까?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너는 뭐 해본 적 있니? 생각해 본 적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여러분들 얘기네요.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 완성시키면 I have never had my own car죠. I have never had my own car. 됐습니까? 오케이. 뭐 했어요? have, had 하는 거 좋아한다 했죠.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되고 나는 나의 자신의 자동차를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다. 난 내 차 가져본 적 없어. I have never had my own car. 그래서 대표적인 무슨 정용법이다? 경험적이죠. never가 있죠. never가. Have you ever had your own car? 라고 물어봤겠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Have you ever 넣어주면 좋겠다 했죠. Have you ever had your own car? 됐습니까? Have you ever had your own car? 자, own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own의 첫 번째 뜻은 동사로서 뭐하다? 소유하다. Have you ever owned 해도 되겠죠. Have you ever owned your car? 두 번째 뜻은 뭐를 강조하려고 쓴다? 소유격 강조해서 뭐라고 해석한다? 자신의 라고 해석한다. 내 자신의 자동차, 나만의 자동차, my own car. 소유격 강조. My car 해도 될 거예요. My own car. 지금은 이 뜻으로 쓰였겠죠, 2번. I have never had my own car. 나는 나만의 자동차, 내 자신의 자동차를 소유해 본 경험이 없다. 오케이. 스쳐가 보이네, 스쳐. 오케이. 그래서 2번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garden? 됐습니까? Have you ever seen? Have you ever seen? 너는 한 번이라도 지금껏 본 경험 있니? 그렇게도 아름다운 정원을. 너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 본 경험 있어?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garden?
그 다음에 그들은 아직 그들의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네요. 네, 그들은 아직 그들의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They have not finished their work yet. They haven't finished. Finished.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완료와 결과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 칠 때가 됐고요. 그럼 다시 무슨 목적으로 되도록 할 때가 됐더라. 관계사 할까? 오케이. 관계사 할 때 내가 너무 겁준 것 같은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백화 아니니까. 와, 성공아. 총알.